아니야, 이거 사장님 사기 보면 큰일 나. 이런 짓 하는 거 알면 사장님 안 돼.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없어. 넌 나에 대한 예의가 없어. 그게 팩트라고. 정신 차려. 어? 이건 실전이야. 빠밤. 아, 세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그왕이 되고 싶은 놀리왕입니다. 개그왕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개그스쿨 개그를 좀 배워보도록 해볼게요. 개그만 방금까지 저기 자고 있었는데 아 지금 깨갖고 지금 아 다 들은 것 같아요. 아 개그왕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. 아 네. 제가 이제 논리왕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해갖고 사람들 설득하는 것보다 사람들 웃기는 게 더 저는 즐겁습니다. 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정도면 이 사람 위트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. 아 이렇게 개그 좀 인정하시는 겁니까? 예, 그럼요. 특히 유튜브에서도 제가 그런 개그들을 좀 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. 그걸 좀 끌어올리려면 어떤 연습과 훈련을 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. 제가 그 시키는 대로 할게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해. 그냥 적당히 휘둘러. 너무 많이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요. 이때다 싶으면 딱 휘두르셔야지. 이게 아, 물론 많이 휘두르다 보면 언젠가 잘 맞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장타는 안 나와요. 그게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할 수 없고요.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휘두르게 되면 웃지 말라고 새끼야. 웃지 말라고. 딱 이 얘기의 흐름을 깨지 않고 뭐 때로는 깨기도 하고요.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 앞으로는 그 제 개그 욕심을 평소에 10개를 던졌다 그러면 한 반 이상 줄이겠습니다. 5개. 야 반 안 돼. 더 줄여. 아, 더 줄여. 더 줄여 새끼야.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에 대해서 이게 적절히 쉬고 빠지는 원투원투 얘기했었지만 웃지 말라고 적절히 쳤다 빠지고 이 타이밍이거든요. 네. 그 타이밍을 잘 좀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참 그 전에 이렇게 개그스쿨은 포스트 그레놀라와 함께합니다. 아 이런 게 타이밍인가요? 아 그렇죠. 진짜. 오케이 개그왕의 개그스쿨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. 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뭐 논리왕 가볼까요? 미중 무역전쟁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? 보복관세. 네 그렇죠. 보복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? 앞에 방금 이렇게 정체들이 좀 있어갖고 그 크락션 소리가 좀 있었는데 그럼 보복운전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? 되게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본인 어떠신가요? 네 제가 또 BMW 인텐시브 드라이빙 스쿨 또 수료자 아닙니까? 굉장히 스무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를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. 네? 거울 안 보세요 혹시? 아니 이제 네. 감독님도 네. 운전하시다 보면 네. 아무래도 같이 이동할 때가 많잖아요. 네.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제가 한창 이제 실장님 차를 타고 다닐 때 이제 운전 연수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 딱 이제 알았죠. 아 실장님처럼 운전하면 난 100% 떨어지겠구나. 그걸 많이 느끼면서 반면교사를 많이 써봤습니다. 이게 팩트야. 이게 팩트라고. 뭐라고? 열받는다고? 자 여기까지 그 저희 촬영감독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. 경찰분들 실적이 만약 연말에 부족하다 이러시면 예찰 따라가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 방금 이거 보면 생각한 건데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아 그렇죠. 회전 차량이 우선이죠. 너는 네가 우선이죠. 개그왕 이런 거 좋아. 실적 네가 지가 우선이에요. 정신 차려. 어? 이건 실전이야. 빠밤.